안녕하세요. 오늘은 원피스 축도 제도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도시카가 있는데요. 보시면 스커트는 플레어 스커트입니다. 허리를 절개해 줄 거고요. 다하트는 기본 다하트를 사용해서 가슴 다하트, 허리 다하트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소매는 이렇게 퍼프 형식인데 레그 오브 머튼 소매라고 해서 양 다리 모양의 위에는 볼록하고 아래는 좁아지는 그런 형태의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길이는 7부로 할 거고요. 소매단 부분은 봉제선에 이렇게 트임을 주어서 슬릿 디자인을 적용합니다. 컬러는요, 이 몸판 쪽으로 완전히 눕는 플랫 컬러 형식인데 앞에는 스퀘어 모양이고 뒤에는 라운드 디자인입니다. 뒤 중심선에는 수문 지퍼를 달아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패턴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상의 패턴 기본형이 있는데요. 자, 패턴 그리기 003번을 보시면 상의 기본형 제도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모든 디자인은 이렇게 기본형에서 응용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패턴을 그리고 나면 디자인이 달라질 때마다 이제 매번 기본형에서 출발하셔서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준비된 기본형을 카피해서 여기서 느리거나 줄여서 디자인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기본형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피스니까요. 스커트 길이부터 연장하겠습니다. 자, 등 길이 38이고요. 스커트 길이는 허리에서 65cm 연장하겠습니다. 65. 자, 넥라인 D 중심 그리고 어깨 쪽을 각각 2cm씩 깎겠습니다. 봐주겠습니다. 2cm. 어깨 쪽도 2cm. 해서요, 이렇게 기초선은 연하게 그어주시고 넥라인은 이렇게 조정해 줍니다. 자, 여기는 거의 직선에 가깝게 2cm 봐줬습니다. 어깨로 가보실까요? 어깨는 퍼프 소매이기 때문에요. 1cm를 깎아줍니다. 어깨 1cm 들어가주고 진동은 2cm 깎아줍니다. 깎은 점에서 1.5 나가겠습니다. 2cm 그리고 밖으로 1.5cm 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점과 어깨점을 자연스럽게 암홀자로 연결해 줍니다. 연결해주고요. 웨스트 라인 쪽으로 가볼까요? 가보시면 자, D 중심에서 1cm, 옆선에서 1cm 들어옵니다. 각각 1cm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여기 BL선, 가슴 둘레선 이 D 중심에서 0.3 정도 들어오신다 생각하고 뒷목점에서 이 진동선을 이등분한 지점까지 곱자로 연결해 줍니다. 자, 아래쪽에는 이렇게 오목하게 그려주시고 여기는 볼록하게 어떤 선을 긋든지 너무 각이 지거나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옆선은 1cm 들어간 지점과 1.5 나온 이 지점을 곡자로 연결. 그리고 이 뒤품선을 2등분합니다. 2등분해서 직각으로 허리선까지, 웨스트 라인까지 내려줍니다. 내려주고 여기서 3cm 내려온 지점과 다트 분량은 1cm 잡겠습니다. 그래서 3cm 내려온 지점과 연결.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상의 허리 몸판 부분이 4분의 웨스트 플러스 1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가슴 둘레와 허리 둘레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서 다트를 넣고 양옆에서 이렇게 깎아버리면 허리 사이즈보다 몸판이 작아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다트를 없애시고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을 없애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뒷판 상의가 완성되었습니다. 식서 그려주고요. 여기가 CB 센터백, 여기가 웨스트 라인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허리 쪽에서 0.5나 1cm 정도 올라가서 이렇게 깎아주고 이 부분을 없애주시면 됩니다. 원피스 같은 경우에 상의와 스커트를 이렇게 절개해서 다시 연결하는 이런 디자인은 옆선이 약간 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cm를 깎아서 이 부분을 없애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뒷판 스커트를 그려보겠습니다. 플레어 스커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패턴을 잘라서 이렇게 벌려줘야 하는데요. 그 전에 상의 몸판과 치마가 같이 봉제가 될 건데, 그래서 이 사이즈가 맞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다트 분량은 없어지는 분량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스커트 이 지점에서 다트 분량 2cm를 미리 없애 주겠습니다. D 중심에서 1cm 들어온 부분에서 다시 2cm를 들어옵니다. 자, 2cm를 들어왔고요. 이 들어온 지점과 스커트 밑단선을 연결합니다. 이렇게 연결하시고요. 옆선은 1cm 들어온 지점과 밑단에서 5cm 나가겠습니다. 5cm 나가서 연결. 여기는 5. 이렇게 해서요, 여기 치마 밑단을 3등분 하셔서 항상 여기는 직각으로 깎아줍니다. 직각. 네. 뒷판 쪽도 직각 만들어주시고요. 스커트를 3등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잘라서 벌려서 플레어 스커트를 만들어 줄 텐데요. 앞판 제도까지 마친 다음에 자르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판 상의 제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뒷판에서 어깨 2cm를 깎았기 때문에 똑같이 2cm, 앞 중심에서는요 5cm를 깎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곡자로 그어줍니다. 여기는 2cm 들어오고 여기는 5cm 들어왔습니다. 어깨는요, 뒷판과 똑같이 1cm 들어오고 진동은
2cm를 파고 1.5cm의 품을 키워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려온 점이 2, 나간 점이 1.5 해서 이 지점과 여기 어깨 이 지점을 연결, 진동선을 자연스럽게 수정해 줍니다. 자, 연결하셨고요. 자, 허리 앞 중심은 여기는 골선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고요. CF 옆선에서 1cm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곡자로 연결. 가슴과 허리 사이즈가 별로 차이가 안 나서 이만큼이 4분의 웨스트 플러스 1만큼의 여유가 없으면 여기 들어오지 않고 자기선을 쓰면 됩니다. 허리 다트는요, BP점에서 수직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다트 분량은 좌우 1cm. 자, 그리고 3cm 내려온 지점에서 연결. 연결하시고 옆 다트도, 옆 가슴 다트도 수정해 줍니다. 3cm 띄워서 이 점과 이 점을 연결.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다트가 됩니다. 이제 스커트 연장해 보죠. 다트 분량은 앞 중심에서 2cm 들어와서 없애주겠습니다. 2cm 들어와서 좌 밑단선과 연결. 옆선은 5cm, 밑단에서 5cm 들어가서 1cm 들어간 지점과 연결 해줍니다. 이렇게 하셔서요, 3등분 하셔서 옆선 1cm 정도 올리면서 직각 만들어줍니다. 직각 만들어주고 이쪽도 직각이 안 된다면 살짝 깎아줍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3등분을 하셔서 이렇게 해서 원피스 몸판 제도를 마쳤습니다. 이제 스커트를 절개해서 플레어 스커트를 만드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선을 그어줍니다. 직선을 그어주고 여기가 D 중심이죠. D 중심을 맞추시고 다음에 내가 원하는 플레어 각을 만큼 벌려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360도 스커트를 원하시면 여기 4분의 1조각이니까 각각 90도가 나오면 네 조각이 360도가 나오겠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렇게 90도로 벌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90도로 한번 벌려볼까요? 이렇게 맞추시고요. 이렇게 해서 붙이시면 90도 플레어 스커트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만약에 그 정도로 스커트를 벌리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뭐 한 요 정도로 벌리시고, 여기 벌린 이 각을 센치를 재서 앞판 스커트에도 똑같이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90도로 하겠습니다. 네, 플레어 스커트 벌릴 때 여기를 더 많이 쪼개서 벌리면 여기 선이 더 섬세해집니다. 그런데 패턴을 이렇게 잘라서 붙이는 게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게 서투르신 분들은 이렇게 세 조각, 네 조각만 내서 그리시고 여기서 허리선과 밑단선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허리선은요, 곡선으로 그릴 때 뒤 중심과 옆선이 1cm, 2cm 정도는 직각을 유지하게 직선으로 그어주시고, 이제 이 둘레가 4분의 웨스트가 나오게끔 선을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스커트 길이가 65cm였죠 그래서 허리에서 밑단까지 65cm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 선들을 자연스럽게 곡자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허리선이랑 밑단선을 이렇게 연결해 주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뒷판 스커트 부분이 완성되었습니다. 네, 앞판 스커트 제도도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소매 패턴을 그려보겠습니다. 소매 패턴은 패턴 그리기 004번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뒤아몰 26, 앞아몰 24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매 길이는 7부 소매로 43cm를 할 거고요. 소매산 높이는 3분의 암홀 계산해서 16. 얼마가 나오는데 16 하겠습니다. 소매 부리는 26, 소매 트임은 자, 5cm에서 7cm 원하시는 치수 놓으시면 됩니다. 먼저 가로 기초선, 이렇게 소매 길이는 43, 소매 밑단, 소매 산 16이죠 그리고 소매산에서 D암홀 26-0.5를 찾아서 놓아줍니다. 앞암홀 24-0.5에서 23.5,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수직으로 내려줍니다. 이 치수와 이 치수를 동일하게 잘 그려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소매 중심에서 좌우로 5cm, 5, 5, 그리고 앞 겨드랑이 지점은 5, 뒤 겨드랑이 지점은 4 놓아주고 연결, 이 꼭지점과 수직으로 연결해서 전부 2등분, 여기 2등분 지점과 밖에 안내선을 넘어가지 않은 범위에서 곡선, 또 2등분 지점을 지나면서 곡선.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소매 부리를 표시할 텐데, 지금 소매 부리가 26이죠 그러면 얼핏 생각하면 여기가 뒤, 여기가 앞, 13, 13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소매가 틀어집니다. 그래서 정확한 공식은요, 먼저 소매통 치수를 잽니다. 37, 여기서 소매 부리 분량을 뺍니다. 26,
그러면 11이 나왔죠. 이 11을 나누기 2 해줍니다. 그러면 5.5. 자, 이 5.5를 양 옆쪽에서 빼줍니다. 5.5, 5.5. 자, 여기 5.5, 5.5. 이렇게 소매부리 지점을 정해서 곱자로 그려줍니다. 팔꿈치는 31이나 32 지점, 그리고 소매 트임은 7cm 하겠습니다. 이 트임이 싫으신 분은 소매부리를 조금 더 넓게 하시고 그 다음에 봉제하실 때 끝까지 박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매부리 트임 7cm. 자, 양쪽으로 다시 1cm를 나갑니다. 나가서 이렇게 그려주겠습니다. 곱자로. 여기는 7. 식사 표시. 그리고 이제 소매 퍼프 분량을 만들어 줄 텐데요. 먼저 여기 이 부분에서 3cm 내려오겠습니다. 3cm 내려와서, 자, 이 중심으로 절개를 해주겠습니다. 여기 절개, 그리고 여기 절개. 이렇게 절개를 해서 벌려주겠습니다. 그래서 끝에를 남기고 잘라줍니다. 그리고 수직선을 먼저 그어줍니다. 그어주고 양쪽으로 지금 퍼프 분량을 9 정도 할 거거든요. 그래서 9cm를 그어줍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해두시고요. 여기 수직, 자른 부분을 수직을 맞추어서 먼저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겠습니다. 맞추어서 펼쳐줍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소매 산 부분 1cm 정도, 1.5나 1cm 정도 올려서 하시고, 옆선도 이렇게 정리해줍니다. 9cm, 9cm 해서 여기 18cm는 몸판 암홀 라인에는 원래 없는 분량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잘 자란 주름을 잡아서 혹은 굵은 핀턱으로 접어서 몸판 암홀 치수와 소매 치수가 같게 만들어줘야 소매를 달 수 있습니다. 자, 저는 턱을 만들어서 접는 주름으로 하겠습니다. 9cm가 주름 분량이죠.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좌우 주름이 없는 부분을 3cm 정하겠습니다. 3cm, 여기는 주름이 없는 분량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름을 3개씩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에 3cm가 되죠. 그런데 상상을 해보시면, 자, 주름이라는 건 이렇게 접혀서 다시 나오죠. 보이시나요? 자, 이 부분이 주름입니다. 그래서 3cm 주름이라면 접히는 부분이 1.5 지점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주름이 지면서 몸판 암홀 치수와 맞출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3cm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주름 분량이 아니고, 주름 분량이 아닙니다. 주름은 여기서부터 잡힙니다.
그러면 3cm. 3cm인데 자 1.5, 1.5가 접히죠. 자, 여기가 주름. 그리고 주름이 접히지 않는 부분 2cm 1 띄우겠습니다. 중심을 향해. 자, 여기 이렇게 맞추셔서 그으시면 됩니다. 여긴 주름이 없고요. 다시 3cm. 자, 여기 3cm. 자, 1.5, 1.5가 접히겠죠. 그래서 여기 주름, 여기 주름, 여기는 2cm 띄우는 부분 2cm. 그리고 다시 주름 잡는데 2cm 띄우겠습니다. 여기 2cm 띄우고 다시 3cm. 중심을 향해 서 여기가 주름이 되겠습니다. 주름이 잡히는 부분. 여기가 주름 분량이 되겠습니다. 2cm 띄우고요. 앞쪽도 똑같이 이 부분이 주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2.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소매 패턴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칼라 제도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가로 안내선을 하나 그어주시고요. 어깨선을 이 가로선에 대고 앞판에 상반신만 이렇게 그려줍니다. 여기 F입니다. 앞판. 자, 그리고요. 네크라인 점은 그대로 두고 어깨점을 1cm 내려옵니다. 1cm 내려와서요. 자, 뒷판을 붙이실 때 이 가로선이 아니라 1cm 겹친 점에 이렇게 붙여줍니다. 붙여주고 뒷판 역시 상반신만 이렇게 그려줍니다. 여기는 B.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가 CB, D 중심선, 여기는 CF, 앞 중심선입니다. 자, D 중심선에서 7.5cm 나가서 7cm 정도 연장해서 그려놓습니다. 7, 여기는 7.5. 자, 그리고 어깨점은 9. 9. 여기 진동 쪽에도 9. 앞에는 앞 중심선에는 2 하셔서 연결. 자, 직선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직선으로 연결하고 자, D 칼라는 라운드였죠. 자, 7cm 되는 지점에 이렇게 곡자를 대시고 연결. 식서. 칼라는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의 앞뒤판, 소매 칼라, 그리고 스커트 앞뒤판 패턴 제도가 끝났습니다.